네, 상추방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증시가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뭐 3대 지수가 개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플러스권에서 마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있었던 간밤의 이슈들 정리하면서 뉴욕장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시장은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뭐 빅테크들이 모두 강했는데요. 지금 어제 IMS 같은 경우만 1%대 상승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상승했고 S&P 500은 0.8% 상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들은 모두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쪽의 주식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은 블링크 차징, 차지 포인트 홀딩스, EV고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이 각각 9%, 4%, 7.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스커 전기차 업체가 11.3% 급등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도 강했는데 퀀텀스케이프가 6.6% 상승, 솔리드 파워가 11.5%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주식인 플러그 파워가 12% 상승, 그 다음에 역시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울스 테크놀로지가 9.3% 상승했고, 개별적으로 좀 강했던 주식은 로블록스가 8.7% 상승, 로지텍이 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업체인 역시 전기차 관련 쪽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5% 상승했고요. 어제 트위터가 27% 폭등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9.2% 매입을 했다는 소식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5.6%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부품난, 다른 타 완성차 업체 대비 부품난을 잘 극복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선파워가 12.3% 급등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칸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언더퍼포먼스 중립으로 상향을 했고, 13달러에서 2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경영진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태양광 섹터가 전반적인 호재를 맞이하고 있어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CEO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자주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적 긴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에 따른 유동성 투입은 적절했지만 시기는 적절했는데 과도해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여러 차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너무 그 유동성이 규모도 컸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강할수록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의 기존 패턴인 25BP 인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2년물과 10년물에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간과해서 안 된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인플레는 수요 확대에서 비롯되는 전통적인 인플레가 아니라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공급망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70년대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경고 멘트까지 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뭐 종목별로 해서도 뭐 산업별로 해서도 뉴스도 많이 나왔고 시장 전반을 끌고 나가는 뉴스는 여전하죠. 네. 네, 그런 속에서의 좀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이 트위터를 위시로 맞습니다. 한 빅테크들의 급반등,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트위터는 뭐 개별적인 재료였지 뭐 네. 일론 머스크가 9.2% 주식 매입을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일단 주가에 바로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웨더부시 측에서는 경영 참여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0% 미만이기 때문에 네. 경영권 행사는 할수 없고요. 뭐 추가적인 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있는 9.2% 가지고 바이아웃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주식들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뭐
조금 이따 어차피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S&P 500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업종이 내렸고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예. 됐군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체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수가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열릴 때 나머지 업종이 받아줘가지고 상승을 하면 긍정적이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빅테크 주들만 또 근근히 버텨서 조금 소폭 상승하면은, 결국엔 또,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박스권 상단이 아닐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기가 고루 퍼져나간 게 아니라 좀 일부 네, 종목이나 업종에 편중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균형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부여하지는 않은 상태에서의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트위터를 인수를 할 것인가 주가 지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스냅 같은 다른 SNS 관련된 주식까지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네. 만약에 머스크 CEO가 좀 괴짜죠. 그리고 트위터 강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거를 사게 된다면 업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떤 분석이세요? 그러면 뭐 트위터에는 뭐 당연히 네.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앞으로의 10% 정도의 지분을 10% 이상의 지분을 더 해야 된다고 네. 보면. 지금 추가 자본이 이게 뭐 거의 한 3조 넘나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과연 뭐 일론 머스크는 항상 보면은 뭐 어떤 경영권 참여 이런 것보다는 네네. 결국에는 뭐 자기의 뭐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좀 주식이 좀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트위터가 예, 개인적으로 그냥 산 게 아닌가 테슬라 비트코인... 자기 지분을 팔아서 샀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한계가 나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처럼 네, 네. 아, 예, 가능성도 이거는 뭐 지금 머스크 CEO의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왜 트위터 주식에 손을 댔느냐 지분을 많이 샀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보는 조금 더 저희가 의도를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뭐 수소 이런 관련주들도 강세가 같이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왜 매수자들의 자극을 했을까요? 매수 심리를? 뭐 결국에는 뭐 테슬라의 강세가 뭐 조금 운기를 좀 퍼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피스커도 어제는 11%를 넘게 급등했고 예. 뭐 루시드도 약한 건 아니었죠. 한 2% 네.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대신 리비아는 조금 소폭 약세를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 충전주 그다음에 뭐 라이더 관련 주식 뭐 이런 쪽으로 좀 다 올랐어요. 네. 온기가 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는 뭐 수소나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으로는 그동안에 뭐 지금 업황이 지금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면서 어제 유가 한 4% 정도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P모건의 분석도 지금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매파적인 거를 더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금 몰아주더라고요. 네. 뭐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강도 얘기를 또 한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다 인플레입니까? 이게 인플레와 관련돼서 이런 그렇죠. 시각인가요? 결국에는 뭐 유동성을 좀 빨리 회수를 하려고 회수하자. 하는 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뭐 JP모건 CEO도 양적 긴축 강도가 네.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의도도 당연히 그런 의도가 더 막는데 조금의 부차적인 의도는 10년물이 지금 2년물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10년물을 좀 의도적으로 좀 띄우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금리 역전 때문에 또 장 초반에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뉴욕 증시가 요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상수로 뭐 둬야 되 이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금리가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제 고착화가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2년물이 네.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려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주식 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우선 테슬라나 트위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금들이 좀 그래도 빅테크가 좀 안전하지 않겠나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래서 좀 자금들이 그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매수가 좀 쏠린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데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 이것도 좀 한몫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부착살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접했는데 굉장히 뭐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러면 또 원자재 시장 불안해질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상황이. 네. 어제 뭐 그런 우려가 장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은 개별적인 뭐 빅테크가 강했기 때문에 뭐 장 초반서부터 아주 강하게 좀 나스닥만 좀 따로 출발을 했지만은. 예.
뭐 계속적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는 이제 갖고 간다고 보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제는 조금 그런 악재가 좀 묻혀져 있다고 보면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서서히 이제 그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핵심은 에너지 제재입니까? 에너지 제재 카드를 결국 꺼내들 것인가? 요겁니까? 근데 유럽 측에서 그걸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네네. 뭐 어떤 식의 제재가 나올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제재가 나오는 게 한번 그러면은 확대 재생산이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새로운 게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충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긴장해서 저희가 봐야 될 만한 뉴스거리가 될 것 같고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언급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네, 저희가 이제 연관돼서 같이 좀 봐야 되는 이슈인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걸로 이제 저번에도 앵커님께서 이제 월가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질 것입니다. 뭐 기고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낮아질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때까지 이제 물가가 안 잡히면은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겠고 만약에 뭐 물가가 빠르게 잡히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우려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아직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 경제 그 2.5% 좀 아니 2% 정도 되는데 그거에 아직 위에 있다고 보면은 아직은 그런 우려는 조금 이제 그냥 아직은 좀 그냥 한기로 두고 한기로만 흘리자.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만약에 잠재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다음에 물가는 안 잡힐 시에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향후 이제 인플레를 빨리 잡느냐 못 잡느냐 네. 경기가 침체가 되기 전에 요거 좀 관건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려의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체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지럽네요. 이런저런 뉴스들을 지금 다 입수를 해서 우리 시장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오늘 장은 조금 어려울까요? 오늘 장도? 뭐 어렵다기보다는 네. 어제 이제 조금 미국 시장 선반영에서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다고 보면은 일단 시초가는 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는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 상당히 와 있다. 미국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2760을 가두고 2770을 가든 어쨌건 차익 매물은 계속 나올 수 있다. 2800을 뭐 도달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은 그 2800까지는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800 도달하기까지는 도달을 하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만이 아닌 전업종으로 좀 매기가 퍼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나라도 좀 안심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너무 또 우리 증시는 개별주 시장세잖아요. 맞아요. 지금 개별주 장세여가지고 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뭐 순환매가 나오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면서 뭐 자동차 주식들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그냥 이런 연속성이 상황이고 없어서 네, 연속성이 맞아요. 없고 지금 뭐 중소형주 개별 장세 돌아가고 있지만 몇 종목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순환매 장세는 당분간 조금 더 계속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의 움직임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 네, 만기일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에서의 또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800 도달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의 전개가 될 거라고 봤고 지금 추세가 안 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종목들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별주 장세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면서 현금이 날 때 무조건 인포켓하자라는 전략을 주고 있는데 체킹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정세 자체로는 약간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면은 뉴스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오늘장 출발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